우리가 이 당단 사학자들이 환단 고기를 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 반박할 수 있는 길은 강단 사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환단 고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서 환단 고기의 가치를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이 환단 고기의 위소론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제 논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 논문의 제목은 이 광개토 태왕 비문과 환단 고기의 이 정합성이라는 겁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광개토 태왕 비문은 그 당시의 역사를 내용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거와 환단 고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면은 환단 고기는 결코 위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 비문은 고구려 제19대 왕인 광개토 열제의 공적을 그의 아들 장수 열제가 태왕 사후 2년 뒤인 414년에 지금의 만주 집안에 세운 비석입니다. 광개토 열제는 18세인 391년에 제위에 올라 39세인 412년 승하하실 때까지 22년 동안 제위에 계셨습니다. 남으로는 백제와 신라와 가락의 제국을 복속하고 동으로는 동부여, 서로는 모용씨의 연 거란 평양을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요 대마도를 거쳐 일본 열도에 상륙하여 임나와 이회를 정복한 위대한 정복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경세군주였습니다. 제 오늘 뭐 발표의 주된 부분은 광개토대왕께서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해서 일본 열도를 이 초토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주가 되는데 제 얘기 핵심은 이것이 마멸되기 전에 탁본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 유일하게 환단고기에만 광개토대왕이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해서 일본을 항복받았다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합하고 있어요. 태왕비는 일본 참모본부의 마수에 의해 글자가 위조변조되고 수많은 글자가 마멸되어 그 참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1898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탁본을 떴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무술등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술등본을 바탕으로 해서 138자가 복원되어 가지고 비로소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인데요. 이 무술등본과 유승국 교수본 그리고 이제 시중의 통행본 등을 비교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이 정본 광개토대왕 비문을 만들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요 원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원문을, 광개토대왕 비문 원문을.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 새 판본과 일본석이라든가 문정창 씨의 책 등을 통해서 교감을 했는데 물론 더 많은 책들을 참고했으면 좋은데 그건 이제 제 역량을 벗어나는 거여가지고 그 세 가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환단 광개토대왕 비문과 이 환단고기에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서 두 자료가 정확히 일치한다. 일치한다면은 이 환단고기가 진서가 된다. 위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7번이 그 얘기죠. 금성문의 내용은 그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므로 어떠한 사료보다도 우선시되는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과 환단고기의 기록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자는 10가지 측면에서 태왕 비문과 환단고기의 정합성을 비교 고찰하여 환단고기의 진실성을 증명하여 그 위대한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자, 광개토대왕 비문 정본 작업 및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유립 선생 본인데 빠졌네요. 이유립 본. 이유립 선생의 이 본의 특징은 운초 개연수 선생이 1898년에 탁본한 무술 등본을 바탕으로 해서 138자를 복원을 했어요. 개연수 선생이 광개토 성능 비문 결자 증실. 자, 결자는 빠진 글자의 사실을 증명한다. 이런 글을 통해서 138자를 복원했는데요. 무술등본 당시 1898년 무술등본 당시
총 1,802글자라 그래요. 근데 뭐 학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운초 선생은 1,802글자 중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가 117자였어요. 그런데 1912년 임자년 5월에 14년이 지난 뒤에 다시 가보았을 때 그 전에 판독할 수 있었던 글자에서도 138자가 마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술 등본을 통해서 복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위에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소재 구치다. 원수와 치욕을 쓸어버렸다. 이 과려 누범 번경. 이렇게 해서 위에 점 찍은 것이 12번째 이 구모로성 사가에서 이 구자까지 138자를 이제 복원을 했는데요. 특히 8번에 보면은 저게 광개토대왕이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해서 일본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정본 작업을 할 때 유승국 교수님 판본도 참고할 가치가 있어 봤고요. 시중에서 이 강단 사학자들이 보낸 것은 이제 이도학 씨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도학 책을 가지고 했고요. 일본석이라든가 문정창 선생의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본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크게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추모왕의 고구려 건국 및 광개토 태왕의 등극과 이제 승하, 다시 일본 추모왕의 고구려 건국과 승하 및 왕통 계승. 이거 뭐 순화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일부러 뭐 번역문을 안 싣고 원문을 놓은 것은 요걸 가지고 정합성을 증명을 했어요. 유석 시조 추모양지 창기하에 생각컨대 옛날 시조 추모왕이 창기 나라를 건국할 때 출자 북부여,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 천재지자시오 모는 하백여랑이시니 불안강세하시고 생이유 성 뭐 덕자로 놉니다. 성덕하시니라. 쭉 나가다가 이 명가 순거 남하하실세 노유 부여 엄니대수. 그 길에서 부여의 엄니대수를 건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쭉 뭐 나가는데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 대왕의 등극과 승하, 전지 17세손. 이게 아주 그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풀지를 못하는 문제예요. 이건 환단고기만이 풀어주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19대왕이에요. 그리고 고주몽 성제부터 13세손이에요. 어떻게 17세손이 나오냐 이거예요. 전지 17세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하시니 이구등조화사 이구 18이죠. 18살에 임금 자리에 올라서 호위 영락 태왕이다. 영락은 광개토 대왕의 연호 아닙니까? 이 광개토 대왕의 연호라는 것은 태왕의 비문을 통해서 알아요. 영락이 광개토 태왕의 연호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유일한 서적이 환단국이에요. 어떠한 삼국사기, 삼국유사 어떠한 책에도 영락이 광개토 태왕의 연호라는 것을 밝혀놓은 책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광개토대왕의 훈적은 8개로 나누어집니다. 영락 5년, 영락 6년. 근데 영락 6년만은 제가 한번 이거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작을 해서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서 그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다 하는 근거인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백잔과 신라는 구시송민이니 고구려의 입장에서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의 송민이니 유래조공이요. 이전부터 조공을 바쳐왔고 이 외가 이 신묘년에 외가 391년에 내도하니 저는 이렇게 끊었어요. 바다를 건너오니 매파 요게 이제 탁보낸 바다 해자로 돼 있어요. 근데 삼수변을 빼버리고 매번 격파를 하고 그리고 백잔이 연침신라 외와 연합해서 신라를 침범하거늘 이위 신민이라 하사 이 신라라는 것은 우리 고구려의 친하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도해파를 보면요 도해파의 바다해자의 삼수변이요 종선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이 선을 그었잖아요. 이건 분명히 조작한 거예요. 도두 김병기 교수도 오른쪽에 치우쳤다. 바다해자의
삼수변은 이 종선을 바깥에 나갔다. 그래서 이건 삼수변을 빼고 매양매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문정창 선생은 삼국사기에 391년 가을 7월 달에 광개토대왕이 남쪽 백제를 정벌했다. 그리고 10월 달에 백제에 관미성을 함락시켰다. 이제 관미성은 지금 강화도에 있는 성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사방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고 바닷물이 둘러싸고 있다. 왕이 7도로 나누어 공격하여 20일 만에 비로소 함락을 시켰다 그랬어요. 이것도 뭐 진사왕 기록에 있는데 1년 차이가 있어요. 기록에 근거하여 이 백제가 일본에 있는 분국인 외병사를 불러들여 광화도의 방비를 공고히 하여 대왕의 용병술로도 20일 만에 함락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391년의 외가 우리나라를 왔다고 한 것을 문정창 선생이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건데 저는 가장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가 이 수묘인의 호구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묘인 연호, 연호는 호구란 뜻인데요. 매구여민이 구견이 둘이요, 간연이 삼이요, 동해매는 구견이 삼이요, 간연이 오요. 뭐 이 안에 생략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 구견과 간연에 대한 뭐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해석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그걸 참고를 했죠. 참고를 해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수묘인의 수는 이제 구민이 110 가구, 신민이 220 가구인데 구견이 30 가구, 간연이 300 가구로서 모두 330 가구예요. 그 구견은 국도지연, 특히 왕릉의 주위에 거주하며 제사와 묘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연호이고 간연은 중국말로 칸제한데요. 집을 지키다. 자기 집에 살면서 사는 연호, 즉 지방의 자신의 집에 건주하며 비용과 재수의 공급 등을 담당하는 연호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 성의 구견이 그 성의 간연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논문집에 실렸으니까요. 광개토대왕의 그 정본 작업을 하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광개토대왕 비문과 이 환단고기의 정합성. 정합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되게 합치된다는 뜻입니다. 열 가지를 제가 보았는데요. 자, 출자 북부여. 저 자는 부터 자자예요.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강단사학자들은 이 해석을 못합니다.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고구려 때 저 그냥 북쪽에, 부여의 어떤 북쪽에 있어가지고 북부여라고 했다. 환단국기를 공부한 분들은 뭐 당연히 알죠. 북부여는 이 고조선과 고구려를 연결시켜주는 나라였어요. 나라. 나라인데 강단사학자들은 전혀 그렇게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태왕비에 생각하오건대 옛쪽 시조이신 추모왕께서 나라를 창건하실 때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 유석 시조 추모양지 창기하에 출자 북부여라. 근데 이제 현대 강단사학자들은 북부여의 명칭의 시작을 3세기 후반 이후에 고구려 사람들이 불렀던 타칭의 명사로 보고 있어요. 아니죠. 국호죠, 우리는. 예. 환단고기에는 북부여기가 있고 해모수단군이 기원전 239년 임술년 4월 8일 북부여를 건국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군조선의 44대 그 구물단군이 기원전 425년 장단경, 지금의 요령성 개원시에서 등극을 하여 국호를 대부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여의 북쪽, 북부여의 건국자인 해모수는 이곳의 북쪽에 해당하는 길림성 설안의 웅심산에서 나라를 열고 후에 백악산 아사달, 지금의 길림성 장춘의 도읍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북부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여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부여라고 호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의 이 북부여를 환단고기가 아니면은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한 명도 이걸 해석을 못해요. 출자 북부여를.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자라고 얘기하고 하백열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태왕비에도 나는 황천의 아들이요, 모는 하백열왕이다. 그런데 북부여기에도요, 고무서단군조에 보면은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안강세, 불은 알을 깨고서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 태왕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환단고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해 5월 5일에 우리가 이제 5월 5일을 광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주몽 성제의 생일날이에요. BC 79년 고주몽 성제가 이민생 호랑이 띠인데 기원전 79년 5월 5일에 태어나셨어요. 이민년 유아 부인이 알 하나를 낳았는데 한 산의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어쨌든 정말 껍질을 깨고 나왔는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내용과 환단고기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자 노유 부여 엄니대수 이것이 환단고기의 그 위서론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태왕비에 보면은 도중에 부여의 엄니대수를 건넜다로 도중에 부여의 엄니대수를 경유했다. 그 삼국사기에는 엄사수라고 되어 있어요. 일명 개사수라고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엄수, 논현과 후한서에는 엄사수. 그런데 환단고기에는요 여기에 동남쪽으로 달아나 도엄니대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 환단고기의 내용이 더 정확해요. 정확히 일치해요. 엄니대수를 건넜다. 그래서 저는 이 삼국사기의 엄사수, 삼국유사의 엄수보다 더욱 정확하게 환단고기는 엄니대수라고 삼수변을 여기 붙였죠. 엄니대수로 하였으니 환단고기의 정확성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지 17세손 이건 제가 환단고기 진서고에서도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태왕비를 보면요.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여 17세손인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에 이르렀다. 자, 전하여 17세손에 이르러.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19대왕이고 13세손이거든요. 고주몽 성제로부터. 17세라는 말이 전혀 풀리질 않아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북한과 중국의 학자들의 논문이 100편이 넘을 겁니다. 근데 다 가짜예요. 다 엉터리야 그게. 환단고기를 보면은 말이에요. 그냥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광개토대왕은 19대왕이면 13세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17세손이냐 이거예요. 여기 삼성기 상을 보면요. 개해년 봄정월에 고추모가 역시 천재의 아들로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났다. 단군에 예법을 회복하고 해모수를 태조로 받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해모수하사 위태조. 이 해모수를 고구려의 태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여는 이유립 선생은 원시 고구려다. 원시 고구려다. 고구려는 본 고구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해모수를 태조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은,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요. 고리군왕 고진은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고 옥저우 불리진은 고진의 손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위의 내용을 보면 고주몽은 말이에요. 해모수 둘째 아들 고진, 고진의 손자, 고주몽. 그러면 고주몽으로부터 해모수는 4대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13세 손에다가 4세를 더하면 17세 손이 되는데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고주몽 성제를 17세 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해모수 단군으로부터 따진 거예요. 고주몽 성제로부터 따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부여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은 이건 해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건 환단고기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환단고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그래서 요 13세, 고주몽부터 13세, 고 위에 해모수의 4세를 더하면 17세 손이 돼가지고 광개토대왕 비문에 전지 17세 손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구등조 18살에 임금이 되었다 하는 것은요 광개토대왕 비문과 환단고기에만 나와요. 광개토대왕께서 18살에 등극했다는 것이 태왕 비문하고 오직 환단고기에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태왕 비문에 18세에 등조, 이구등조다. 조는 임금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39세에 돌아가셨다 했는데요 광개토대왕이 18살에 등극하였다는 기록은 삼국사기 등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직 환단고기에만 그 기록이 보입니다. 18세에 이거 환단고기예요. 18, 연 18에
등구구 광명전. 아, 전 이거 읽을 때 자, 광개토대왕의 그 궁전이 광명전이었다. 감동을 했어요. 응? 우리 민족이 광명을 숭상하는 민족인데 이 광명전에서 등극을 했어요. 응? 그리고 예진 천학이다. 얘는 이제 천학을 썼다. 이런 얘기고요. 영락의 연호. 이 환단고기를 보면 고구려의 열제들이 연호가 아홉 개가 나옵니다. 아홉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비문에 호이 영락태왕이다. 응? 이 광개토 태왕을 영락태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영락은 광개토 열제의 연호인데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열제들의 연호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환단고기에 보면은 영락 10년, AD 400년 삼가라가 모두 고구려에 귀속되었다. 영락 10년에 삼가라, 이건 이제 대마도인데요. 진귀하라 하여 오직 광개토 열제의 연호가 영락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은 오직 환단고기만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급추지 임나 가라. 급히 추격을 해서 임나 가라에 이르렀다. 제가 여기서 임나 가라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이요. 임나와 가라를 가야와 동일시켜가지고 임나 가라의 명칭을 전부 저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전라도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논문이 수백 편이 돼요. 다 그 쓰레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임나의 십국이라는 것은 다 일본에 있는 건데 지금도 그런 논문이 나와요. 지금도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검색을 했더니 뭐 임나의 십국이 저 대구 어디다, 뭐 창원 어디다. 논문을 쓰다가 열받아가지고 못 써요. 열받아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이 가야가 임나라는 거하고는 이퀄이 아닌데 다른 건데 지금의 강단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태왕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99년에 이 왜와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 경주를 침략하거든요. 그러니까 399년에 광개토 태왕한테 원조를 요청해요. 그게 비문에 나와요. 이제 400년에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태왕비를 보면은 고구려군이 도망간 왜의 자취를 받아 바다를 건너 등 뒤로부터 협경을 하면서 급지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섭적이 월하야. 월이라는 게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협공해서 내배, 배후에서 추격을 해서 급히 추격을 해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단고기에는 임나와 가라 및 AD 400년 광개토 열제의 대마도 정복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자, 임나는 이게 이제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경계에 위치하여 북은 바다로 막혀 있다. 그 대마도에게 다스리는 곳을 국미성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달에 남창희 교수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대마도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좌호천이 있고 좌호가라라는 곳이 제 느낌에는 여기에 국미성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어요. 대마도의 두 섬이 마침내 임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이때부터 임나는 대마도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이게 환단국의 주장이에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구주와 대마도는 사만이 나누어 다스린 땅으로 본래 외인들이 대대로 산 곳이 아니다. 임나는 또 나뉘어 삼가라가 되었는데 이른바 가라라는 것은 중심이 되는 읍, 수읍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때부터 사만, 요때 사만은 이제 삼가라, 대마도에 있는 삼가라의 왕이 서로 다투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화해하지 못하였다. 좌호가라는 신라에 속하고 인이가라는 고구려에 속하고, 이건 북쪽이에요. 이건 중간입니다. 그리고 계지가라 남쪽이에요. 대마도에 백제에 속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임나 십국이 있는데 임나 십국에 대해서 환단고기에는 삼국은 바다에 있고 삼국은 일곱 개의 나라는 일곱 개의 나라는 구주에 있다 그랬어요. 일본 육지에. 그래서 요건 이유립 씨가 고증을 한 건데 고증을 했는데 요거만 고증이 안 돼요. 고차국이 방택에 있었다. 그래서 임나 십국이 가라국은 대마도에, 사이기국은 일기도에, 자타국은 오도열도에 있었어요. 요게. 그리고 이제 걸손국은 구류미, 산바라국은 벳부, 다라국은 웅본, 안라국은 아소산 남쪽에 있었어요. 졸마국은 연강, 임예국은 궁기인데 아홉 개밖에 고증을 못했어요. 제가 하나를 고차국 방택은 고증을 못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응?
자, 광개토열제의 일본 정벌,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전부 훼손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신라성, 이 구주의 신라성인데 도성을 함락시킬 때 외적이 성에 가득했으나 외적이 무너지니 성이 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운초 계윤 선생이 네모나게 돼 있는 것이 다 고증한 거예요. 이게 무술 등본에 의해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한 걸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외적이 감히 싸우려고 하여 록기탄 탁순의 여러 적들과 함께 뭐 도모하다. 그 관병이 기선을 제압하여 곧장 탁순. 요 탁순은 지금의 박다 학가다죠. 취하고 자구는 담노도. 요거 대판 앞에 있는 섬이에요. 담노도를 거쳐 단마. 요건 효고현의 북부 현재의 풍광시, 양부시, 조례시 이런 지역을 이루고 우구는 난파. 난이와를 지나 대판을 지나 무장. 그 무장이 근기동쪽 지금의 동경, 기옥현, 신내천현. 그리고 왕께서는 곧장 축사에 이르시니 모든 적들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드디어 군을 만들어 알라인으로 지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광개토대왕이 일본에 상륙을 해서 일본을 전부 신화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환단고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그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군의 그 진격로를 보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요 실하군 지금 요게 함양군인데 옛날에 요게 실하군이에요. 요게 도성. 도성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세토나이카리를 지나가지고 이 담노도에 상륙을 합니다. 요게 담노도에 여기가. 그리고 좌군은 효고현의 북쪽으로 우군은 동경까지 진격을 했어요. 요게 무술 등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도표를 이 PPT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라인으로 수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해석을 못해가지고 알라를 하만으로, 알라를 나인을 신라인으로, 또 나인을 임나가라인으로, 또 나인은 뭐 술라병으로, 이거 다 엉터리 내용이에요. 이것도 논문이 몇 편 나왔어요. 알라는 그냥 알라예요. 알라는 환단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라국은 알라국으로 서로 이웃하고 성씨도 같았다. 옛날에 이곳에 응습성이 있었는데 지금의 규슈 구마모도성이 바로 그곳이다 했고요. 쭉 나가서 이 알라국은 말이에요.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알라는 본래 홀본 졸본이죠. 졸본 사람이다. 북쪽에 아소산이 있다. 알라는 뒤에 임나에 들어가서 일찍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 그러니까 구주에 있었던 알라국은요. 고구려 졸본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서 고구려와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대마도를 점령하고 구주를 점령하고 일본의 혼슈를 점령하고 알라 사람으로 이 수비를 치안을 유지하게 맡겼던 건데 강단사학자들은 그거 자체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알라를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냥 해답이 나옵니다. 자, 이상으로서 결론을 드리면은 이 환단고기 광개토대왕 비문의 그 마멸된 부분을 무술 등본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고 그 회복한 내용을 가지고 환단고기와 비교해 보면은 열 가지 측면에서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위서가 아닌 진서 중에 진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